동인천의 첫 프리미엄 대단지, 동인천 라이프스타일을 이끌 빅 브랜드. 저는 지금 인천 두산 위브 더 센트럴의 46타입 유니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 46타입은 공급이 귀한 소형 평면으로 총 156세대 중 147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ADK 구조로 침실 2개와 욕실 하나, 주방과 거실, 발코니와 다용도실로 구성됩니다. 내부는 유상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6타입 유니트,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집의 첫 인상, 현관입니다. 먼저 이쪽을 보시면 현관 벽면을 가득 채운 널찍한 신발장과 맞은편에 보시면 거울이 마련돼 있고요. 현관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했으며 현관 디딤판은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현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신는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부를 띄어 설계한 신발장은 물론 다양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더해져 수납 고민을 덜어드렸습니다. 신발장 반대편으로는 공간을 극대화한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 및 세탁용품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벽면을 보시면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는데요. 외출 시 세대 내 조명을 한 번에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해 보다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현관과 가까운 곳에 침실 2가 있는데요. 침실은 이제 100일을 갓 넘긴 아기 공주님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예쁘죠? 먼저 바닥을 보시면 내구성이 강한 광폭 강마루가 기본 제공되고 벽은 실크 벽지로 시공되었으며 천장을 보시면 LED 조명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보실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 또한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참 많은 공간인데요. 먼저 구조를 보시면 거실과 경계가 사라진 트렌디한 오픈형 주방 배치로 정말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가구는 모두 페트 마감재를 사용해 생활 오염으로 변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방 상판과 벽체는 세라믹 타일로 마감해 일체감을 주고 있고요. 넓은 싱크볼과 또 벽면에는 다용도 수납 행거와 주방 TV, 상구장 슬림라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6타입 유니트는 세라믹 타일, 대형 싱크볼 등이 시공되는 트렌드업 디자인과 전기 인덕션, 빌트인 냉장고가 적용되었으며 유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현관과 가까운 곳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에는 욕조 대신에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의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물기 없이 쾌적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했고요. 거울 일체형 슬라이딩도 욕실장에 설치해 수납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 매립형 콘센트가 설치돼서 전자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선반을 보시면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고요. 무의식 중에 낭비되는 온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벽면에는 휴대폰 거치가 가능한 매입형 휴지 거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데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곳은 가족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편안한 공간 거실입니다. 주방과 막힘없이 이어져 있어 더욱 시원한 개방감까지 선사해드리는데요. 전면에 유리 난간이 적용된 대형 와이드 창호를 설치해 풍부한 채광과 함께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46타입 거실은 우물 천장을 설치해서 공간감과 개방감을 높였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거실을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 대형 폴리싱 타일로 아트홀을 시공해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고요. 바닥을 보시면 내구성이 강한 광폭 강마루가 기본 제공됩니다. 거실 벽면에는 월패드가 적용되어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고요.
46타입 유니트는 발코니 확장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 시에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근하면서도 내추럴한 무드로 연출된 부부의 안락한 공간, 안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을 보시면 내구성이 강한 광폭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시공됐고요. 천장을 보시면 LED 조명과 공간의 쾌적함과 효율성을 위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연결된 발코니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 빨래 건조대가 제공되고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두산 위브더 센트럴 46타입 유니트 내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혁신적인 공간 활용과 세심한 설계로 완성된 인천 두산 위브더 센트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